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세계 공통 언어 샬롬, 할렐루야, 아멘. 이게 히브리어도 똑같고요. 모든 나라에서 같이 쓰는 용어 같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못하시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가면 샬롬은 항상 안녕 아니면 그냥 인사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에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성교의 띠이기도 하고 저도 페이스북이나 또 저희 SNS에 항상 시편 122편 6절을 띄워놓습니다. 저는 그 평안은 어떤 인간의 정치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어떤 조약으로 맺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성경에만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상 현존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AD 70년 후로 이스라엘이 성전이 사라지면서 사라진 것 같았지만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축복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살짝 사라진 것 같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새 언약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치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윗한테도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이러시면서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고 메시아의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또 할례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영원하신 그 언약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2차 대전 말기에 유대인이 씨가 말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600만 명을 히틀러를 통해서 학살했지만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시점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그 소금 언약 평화의 메시아의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5년에 거쳐서 MDB 주시 스터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가를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들과 접하면서 낫비들과 또 유대인 교수들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몸소 느끼고 또 성경이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언약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때 일하십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을 통해서 정말 그 살인적인 그 캠프장으로 탱크를 몰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시라는 NIGH 나이시라는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정말 절규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버리셨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우리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스탱크로 이렇게 우리를
집단 몰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 근데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히틀러의 그 세력이 약해졌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그 기세 등등한 그들이 힘이 빠지더니 하루는 게이트에서 미국과 영국의 연합탱크가 출애굽기를 하듯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라질 것 같은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뉴 버스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1년이 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이그제스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스라엘 국기를 가져와서 드렸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71년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가장 부강한 넘버 8이 됐습니다. 달나라에 우주선도 지난번에 두 번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의학, 과학, 군사력, 정보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딸 사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하이웨이가 하이파에서 에루살렘까지 쫙 있습니다. 그 정말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 광야에 어떻게 강물이 날까 했어요. 제가 3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호수가 강 연못을 저수지가 여기저기 물이요 온 곳에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그런 많은 강우량이 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새해를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 이런 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가 그랬는데요. 강은 어떻게 나나 하늘이 열리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정말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또 강을 어떻게 내셨나 레드시에 홍해 바다는 서쪽입니다.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르단이 이스라엘에 네 개가 있는 그 홍해 바다 모세가 기적을 베푸던 그 홍해 바다는요 엄청 바닷물이 많습니다. 홍해 바다의 짠물을 기술적으로 식수까지 사람 용수까지 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에루살렘까지 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든 나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차고도 넘칩니다. 파이프라인을요 강물을요 홍해에서부터 곳곳으로 넘습니다. 물론 식용유는 갈릴리 물을 씁니다. 그렇지만 식용으로 마셔도 좋을 만큼 그렇게 기술이 개발돼서 그게 강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늘의 강물도 오지만 바다 밑으로 송수관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씌워요. 사막에 비닐하우스. 타이완에서 많은 일꾼들이 와서 정말 야채가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 팔았습니다. 모든 과실수가요 풍성하게 열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요. 땅을 기경하셨어요. 여러분 골란하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시리아, 네바론, 에돔입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 빨갛다는 뜻입니다. 정말 빨갛습니다. 그치만 이스라엘 쪽은 파랗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힐링하시고 기경하시는 이스라엘,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또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그레이트 레바이들이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메시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에서 끊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유대인 커뮤니티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초림의 메시아든 재림의 메시아든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야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은요 저는 말씀의 검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코란과 우리의 올드 테스트먼과 뉴 테스트먼 이 세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려주신 그 평화가 임했고, 온전한 세계 모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만이, 그분이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야 예루살렘 평화는 종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 아까 어떤 분이 캐피탈 시리가 예루살렘인가 텔레비전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면 이터널 캐피탈 시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가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하고 협의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예루살렘을 정치가들의 땅 따먹기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히 땅 따먹기를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시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반드시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트 예루살렘의 아랍 사람들은 밈은 동문 거기를 시멘트로 막아놨습니다. 가셔본 분들 알지만, 그리고 그 앞에 있다는 아랍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감람산을 타고 유대 광야까지 가는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쪽으로 나귀 타고 다시 오실까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시멘트로 막아놨다고 안 오십니까? 공중에서 재림하실 건데. 그래서 참으로 예루살렘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평화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지 그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서부터,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이스라엘 will be saved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이 세상에서 부흥한 나라를 보셨습니까? 가까운 예로 소비에트 유니언, 이스트 저먼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로마, 바벨론, 그리스 하나님께서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장 세계의 중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뉴저지 강원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일일 생활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일 바다까지 갈릴리로, 헐몬산으로, 갈멜산으로, 하이파로 돌아오면 저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차로 운전하고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기경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You believe or not? That is the safety place in the whole world.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미사일이 날라오고
내려가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고 계십니다. Apple of Eyes라고 그랬어요. 정말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를 품은 것 같이 정말 품고 가십니다. 어떤 분이 사파를 그렸습니다. 23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와. 근데 그 줄다리기 밧줄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으로 그 줄다리기 뒤를 이렇게 누르고 웃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하마스가 계속해서 로켓을 쐈을 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자 전쟁이 있을 당시에 2014년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인들은 가고 없었는데 그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날마다 사이렌을 울리고 그때 5천 개 이상의 미사일이 가자지구에서 계속해서 날아왔지만 심지어는 에루살렘까지 날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로켓에 부상을 입거나 크게 부상을 입거나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날개 안에 보호해 주듯이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사일 엔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이론 돔이라고 합니다. 아이론 돔은요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잡아서 공중 분해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거나 바다로 보내거나 아니면 하마스 쪽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파편에 자기들이 쏜 파편에 자기가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두루두루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내가 이리 하겠다는 영원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신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시내산에 준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새 언약으로 하신 거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된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과 은혜의 언약 그 새 언약은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3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화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화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아마 공중에서 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복음이 이미 거기서 시작되고 복음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랍비들한테 Are you missionary? 그러면 I say no. I'm not missionary. 내 타이틀은 미셔너리가 아닙니다. I'm love of Israel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게 넘버원 I'm not belong to any mission organization. 저는 서던 베프티스입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인기가 너무 많답니다. 저는 아직도 웨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 not belong to organization. 그리고 저는 후원자가 한 명도 없고 후원의 교회를 한 명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요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I'm not missionary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헌법에는 미션이 금지사항입니다. Not allowed가 아닙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유대주의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밖으로 온 어떤 자도 이스라엘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제가 사랑만 나누고 섬기고 헤드 날리지와 헛을 갖고 헨을 쓰시고 계십니다. 이 섬김이요 손으로 가기까지 힘들었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일을 하니?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 성경책을 보니까, 니네 바이블을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더라.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첫 번째 감사하고 싶다. 너희들한테 이 성경을, 너의 forefathers keep this holy Bible. 그래서 나 같은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을 알겠어. 너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의 이 바이블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알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롭지 않다. 그리고 유로합니다. 너희들은 애롭지 않다. 많은 나의 친구들과 많은 교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포트한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그룹은 크리스찬 그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입니다. 인제는 크리스찬들을 헤이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장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나타냐후 수상도 크리스마스 때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니 주신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돼서 히스토리컬 에리어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컴퓨터 다 켜면 앱사이드가 옆에 딱 뜹니다. 히브리어로 미 에슈아, 히브리어로 미 후 에슈아 지저스, Who is Jesus?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인가? 옆에 딱 뜹니다. 저 세큘러 주시들 있는 곳에 가서는요, 메시아닉 히브리 찬양 틀어놓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복음성과 잉글리시 틀어줍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테라피 할 때는 우리 크리스찬 뮤직 틉니다. 그 뮤직과 도바메오도 합니다. 뮤직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확 열려 있습니다. 세큘러들한테 확 열려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시작됐지만 눈을 가려놓은 그 백성들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빛의, 정말 빛의 속도로 가듯이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이 에슈아 메시아가 곧 속히 말아놔도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평화의 왕 에슈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이스라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로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그곳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